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희소의 영양 플러스 팀의 이연주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저희 영양 플러스 팀에서 생화학과 영양학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그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여러분 수가 그 선생님들께 어떤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 지금 처음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2024년도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죠? 며칠, 그러니까 한달 전인가요? 11월 달에 우리가 2024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고, 아, 올해는 조금 더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한 줄로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마음이 선생님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제 다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부터 확실하게. 네, 기초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심화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요번에 문제 보시고, 아마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올해 시험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번 문제는 좀 어떠셨나요? 아마 초수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시고 올해 다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나올 문제는 나왔지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답안은 좀 제대로 잘안 써지는 듯한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은요, 작년의 문제보다는 올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저희 희소 그 샘플러스에서 설명회 자료를 저희가 올렸는데 그거 들어가셔서 꼭 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과거에서 지금 올해까지 쭉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경향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진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올해 문제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기초부터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 기초부터 확실하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단기 합격 또는 아니면 올해는 정말 절실하게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도전하시거나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해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초부터 확실하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애매해지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지?라고 애매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평이건 서술형이건 뭐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확실하게 그렇지만 한 걸음 더 심화 내용도 정확하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합격의 순간까지 달려가 보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024년도 커리큘럼은 이런 순서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 연간 강의 구성, 그다음에 전공 통합 이론 과정이 있고요. 우리가 연간 강의 구성은 세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이론 과정,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교과 목별, 전체적인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통합해서 이론 과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2008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출제된 문제 이외에도 타 교과 과목에서 기출된 문제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기출 문제 분석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 예상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통합 이론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습득하신 그 이론 그 내용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자, 모의고사 과정은 저희는 총 6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뭐그 우리 한마음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간혹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좋았다, 적중률이 높았다라는
댓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아,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구나. 역시 선생님들은 알아봐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희소 수강생들만 드리는 특별한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강의, 제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끝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카페에서 저희 영양 플러스 팀이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성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빌드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위클리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카페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예,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이 다음 카페로 방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공 통합 1호는 1월 24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양 플러스 팀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은 제가 오전에는 생화학하고 영양학을 하고, 오후에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금지 교수님, 금요일 배미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중간에 이제 이번에는 휴일이 굉장히 많이 끼고, 저희가 이제 1월 24일 날 시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5월 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예, 5월 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예, 이럴 때 한 세 번의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동안 수업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2월 중순에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통합 이론 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조금 요번에는 한 3주 정도 예, 좀 빨리 땡겨서 하고, 그 기간을 중간에 이제 휴강 기간을 두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습,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려고 이렇게 일정을 짜봤습니다. 총 생화학하고 영양학을 제가 같이 묶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제가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생화학하고 영양학,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화학하고 영양학은 15주 동안 총 합해서 45시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이죠. 3시간 동안은 7주 동안은 생화학을 하고, 그 생화학이 끝나고 나서 8주 동안은 영양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주차별 그 강의 계획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월 24일에서 5월 22일인데요. 중간에 휴강 기간이 이렇게 세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나만의 복습 시간이, 충분한 복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휴강 시간에는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한 2주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우리가 문제 풀이는 6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8월 28일 날 끝나게 됩니다. 자, 총 12주 동안이고요. 이거는 영양학, 생화학으로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영양학이라는 문제 풀이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 과정은 연도별로 진행을 할 것 같지는, 연도별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나눠서 해당되는 교과목에서 추출을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연도별로 진행이 되면 이 문제 어디에서 언제 나왔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원별로 묶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에서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왔는지, 뭐 수용성 비타민이면 수용성 비타민에서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단원별로 묶어도 보면 쉽게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묶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 영양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타 교과 기출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죠. 예, 올해 저희가 타 교과 문제에서도 다뤘고요. 물론 2024년도에서도 타 교과 과목을 모두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가정,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에서는 식가공 이런 쪽에서 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타교과에서 뭐 2022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이 영양에서는 2023년도에 나온 문제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교과목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은 교수님들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필수로 알아야 되는 습득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교과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영양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재는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교재는 자체 제작 교재이고요. 판매되는 것, 자체 제작 교재죠. 그래서 이제 수강 등록을 하게 되면 학원을 통해서 이제 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출제 만들고 있는 교재도 그 학원을 통해서 따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제가 이제 영양학이라는 교과목으로 해서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2주 동안인데요. 이제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 2시간씩 하다가 요때 8월 22일만 5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5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오전 2시간씩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은 총 6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9월부터 10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11월 네 번째 주에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달 전쯤에 모의고사 과정이 모두 다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9월, 10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임용고시, 시험을 치르시기 전까지 9월이면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이론 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그러면 이때도 저희가 중간중간 저희가 뭐 형성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다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샘플 문제를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문제풀이까지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아마 내용을 다시 한번 회독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8월 말 정도면 다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까지는 정말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선생님들의 좀 긴장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모의고사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충분하게 나한테 부족한 점,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 희소의 이런 그 일정상 좀 장점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달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이때 만약에 모의고사까지 다 끝났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1년 패키지 생각을 할 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한 달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정말 그 어떤 잡고 있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널 특강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말 선생님들이 마지막 1초를 앞두고라도 눈으로라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파이널 특강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카페에다가 각 교과목당 그러니까 4주 동안 4주 동안 한 번씩 그러니까 4주 동안 각 교과목 저 같은 경우는 4번 그다음에 뭐
그 이금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과목이 4개니까 그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 4번, 식품학과 조리원리 4번 이런 식으로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되셨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과정과 우리가 병행해서 그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그때 그때도 복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 한 달 동안에도 그동안 학습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말 채곡채곡 쌓여져 있는 그 어떤 책꽂이에 선생님들의 지식이 쌓여져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런 기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요 끝날 때쯤 파이널 특강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교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체 제작 교재예요. 그래서 생화학하고 영양학으로 해서 한 권으로 나갈 거고요.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시면 생화학이 가장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영양학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대사 부분을 넣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화학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교과목인데 이것이 영양학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더 느껴지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화학만 좀 제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먼저 생화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영양학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영양학 안에 생화학을 넣어서 강의를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완전히 개편을 해서 생화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영양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뭐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셨을 때 생화학을 하고 나면 훨씬 고급 영양학이 쉽게 느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화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영양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교재가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화학에서는 주로 이제 세포 내에는 대사를 볼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7주 동안 하겠고요. 이때 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단 소화 흡수 과정을 알아야 되고 뭐 간단한 영양소의 구조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7주 동안 진행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학은 그 대사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영양 섭취 기준이라든가 체내 영양소의 체내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생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 전해질 뭐 알코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공 통합 이론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형성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 평가는 그때 배웠을 때 단원별로 묶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니면 단원이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이제 중간에도 그때 바로 이제 형성평가를 풀어보실 수 있게끔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형성평가는 꼭 풀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의 창고는 일단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인풋 작용이 되면 그것을 아웃풋 해야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웃풋하는 작용이 말하는 것과 쓰는 것입니다. 자, 말을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채점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인풋된 것이 제대로 아웃풋되는지 아니면 내가 인풋된 것이 제대로 인풋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뭐 가로넣기, 스텝 2는 간단하게 단답형이나 아니면 뭐 OX 퀴즈, 그 다음에 스텝 3는 간단한 서술형 문제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플러스 팀만의 특장점입니다. 빌드업 테스트입니다. 뭐 이렇게 테스트가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빌드업 테스트는 카페를 통해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답안을 접수받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것의 특장점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빌드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연계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과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첨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이 이거 제가 쓴 답안이 맞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채점자가 점수를 다 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채점 기준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의미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통합 이론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준비를 시키는 것이 우리 영양 플러스 팀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과정에서 그때 이제 뭐 첨삭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초부터 확실하게 네, 심화 과정도 정확하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는 단계부터 내가 이 부분을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전을 어떻게 서술하면 내가 출제자한테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출제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처음부터 연습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빌드업은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최대한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장점은 첨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정답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안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이제 항상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냥 길을 따라가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길을 찾아갈 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내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그 길을 찾아갈 때 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2024년도 11월 달에 고사장에 딱 입시를 하시면 오롯이 선생님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길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이 찾아간 길을 그 안내의 길을 선생님들 뇌에 남기기 위해서는 직접 풀어보시는 것이 좋고 직접 정답을 탐구하고 갈구하고 찾아보시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드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그러니까 첨삭 지도를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고 공개적으로 정답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차별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생화학은 영양학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여유 있죠. 그래서 요때 최대한 제가 이제 생화학의 어떤 세포의 대사, 가장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의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양학 부분에서는 섭취 기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요거는 이제 한 주씩 끊어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비타민, 무기질, 수분, 그 다음에 알코올과 영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요번에는 제가 한 3시간 정도 더 늘린 건데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50분에 끝나지 않고,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제가 45주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하다가 보강이라든가 추가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보강 일정을 잡고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선생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충분하게 선생님들께 강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45주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충 자료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 여러 유형의 어떤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께서 직접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강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형성평가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영양학과 그 생화학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스텝 1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 과정이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푸셔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마음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뭐 스터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이제 문제 내는 스터디도 많이 하시잖아요. 짝 스터디로. 근데 그 올해 수강생들한테 여쭤보면, 저희는 이제 형성평가 문제하고 빌드업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짝 스터디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짝을 파트너를 저희 선생님으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 희소를 선택하시면. 그래서 이 파트너를, 문제 내는 파트너를 저희 선생님으로 삼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게 많은 문제를 다루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빌드업 테스트입니다. 자, 빌드업 테스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연계되어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입형 문제도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술형 문제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첨삭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첨삭 지도를 받으시면 내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이 논리적으로 키운 논리적으로 키운 있던 사고력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는지를 연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9월, 10월 달에 모의고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시험 보실 때 훨씬 좀 편안한 어떤 마음 자세로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풀이는 2008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타 교과목까지도 같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이 아니라 단원별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은 왜 필요한가요? 문제풀이 과정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기출문제 다른 데서 다 풀어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풀어보신 분들 그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타 교과목도 해설 강의를 하고 타 교과목에서 출제된 영양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도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문제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진단하는 단계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보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티처스에 뭐 1타 강사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 나와서 아이들을 진단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컨설팅을 하는 작업인데요. 거기서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어떤 부분이 구멍이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진단을 시작을 해요. 이 작업이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확실히 알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빈칸에 또는 서술형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념 정립부터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할 수 없으면 확실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는 단계 차원에서도 이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연습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서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구구절절 다 풀었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여백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제한된 시간에 컴팩트하게 나의 실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연습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인데 굉장히 지금 글씨가 작죠. 네. 이거는 그
그 올해 이 수강생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어떤 틀인데요.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요건이 지금 단백질까지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단원에서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렇게 그 엑셀 표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정말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고 2, 3년 만에 다시 나오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또는 복습을 하실 때 아, 이 부분은 정말 내가 꼭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물론 저희가 강의를 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 선생님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 분석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경향 파악도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에너지 대사하고 수분과 알코올 대사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문제를 이렇게 그 비교해 보면서 이 단원에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모의고사는 총 6번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첨삭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첨삭 해설 강의를 보시고 스스로 채점하셔도 되지만 내가 쓴 답안이 정말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는 첨삭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첨삭을 1회차에서 6회차까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답안에 이렇게 변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 확실하게 첨삭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은 꼭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수강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모의고사 과정에 같이 그 동반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클리 퀴즈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이라는 겁니다. 자, 위클리 퀴즈는 9월에서 11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총 12주 정도가 되거든요. 이 12주 동안에 매주 한 6문제,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3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각각 2문제씩을 카페를 통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과정 중에서도 내가 간단간단하게 열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습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널 렉처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체 교과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플러스의 모의고사 필요한 이유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본인의 실력을 보면은 모의고사 과정을 꼭 해야 돼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기출 문제도 충분하게 다 풀었는데 뭐 거기서 나오겠지 모의고사 과정에 꼭 필요한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출 문제 물론 좋죠. 근데 거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다. 물론 유사하게는 나오지만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경쟁률이 9대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2024년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문항수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2점 정도씩을 배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입형이고 서술형으로 다 1점씩 배점을 한 게 많았어요. 그만큼 문항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문이 길어져서 짧은 시간 내에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능력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출제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경쟁률은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전에 기출문제와 최근의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출제를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들 희소 그 홈페이지 가시면 적중률 그 코너에 저희 영양플러스 팀에서 모의고사 만든 거에서 얼마나 나는지 또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첨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인 서술로 답을 했을 때 이것이 채점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의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위클리 퀴즈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건 지금 영양학하고 생화학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12문제가 나간다. 카페를 통해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4주차 때 문제였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요건 모의고사의 단답형 문제로도 꽤 많이 나왔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관련된 효소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간단간단한 것들을 여기 위클리 퀴즈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이 위클리 퀴즈에서도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선생님들의 간절함이 배어진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저희 모의고사를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그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서 좀 성과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파이널 렉처거든요. 근데 요거는 교수님들마다 요거 그 구성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교과목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요번에 기입형 문제 몇 문제 나왔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본고에서 문제 나왔다라는 것들이 후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파이널 특강으로 해서 총 4주 동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1시간 정도 저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학하고 식품학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이 PPT 파일만 해도 한 10장 정도씩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이동하실 때 아니면 뭐 패드에다가 깔아놓고 그냥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카페. 예, 카페를 좀 띄워왔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퀴즈, 예, 이렇게 창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위클리 퀴즈에 자료를 올리고 정답을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선생님들 독려하고, 예, 요런 장으로 만들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니까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방문해서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년의 과정은 예, 통합 이런 과정을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으로 예,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끝나지 않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선생님들을, 합격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끔 뒤에서 이제 좀 푸시를 해주는 작용이 있죠. 위클리라든가, 뭐, 파이널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개념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양학이나 식품학,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답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가이드를 드림으로써 개념 정리에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단계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찾아서 보충해주는 단계, 모의고사 단계는 최종 점검하는 단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2024년도에 새로운 다짐을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네요. 예. 자, 선생님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희소의 영양 플러스입니다. 저희 영양 플러스 팀은 선생님들이 합격의 순간을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OT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